여보세요? 나. 네, 오빠. 집이지? 네. 5분이면 도착할 거야. 알았어요. 마린이요? 우리 기체족, 그 네가 말한 여자. 네. 마린이 친구였어? 글쎄,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다? 그래요? 웬만한 친구는 내가 다 아는데, 처음 봐. 졸업하고 사귀었나 보죠. 그래서 마린이한텐 얘기도 못했어. 반가웠겠어요? 내 친구니 반갑게. 아니, 생각 못했다가 동생 친구니까 좀 남다를 수도 있죠. 영화 이거 끊었어. 재밌겠다. 재밌는 거 끊었네? 나 마린이한테 차 뺏겼다. 들었어요. 아이디어 좀 생각해봐. 야, 어떻게 해야 차 다시 돌려줄까? 마린이가요? 그럼 그차 얼마짜린데 말이 되니? 마린이한테는 말 돼요. 하여튼 날 강도야. 아주 차 뺏을 작정으로 날 유도했는데 거기에 넘어갔지 내가. 오빠가 순진해서 그래요. 당하고 당하면서도 또 당한다. 진짜 내 옆에 누구 생기기 전까지는 나만 아는 거 없을 거야. 영화 볼 기분도 아니겠어요. 영화는 영화고 차는 차지. 월요일, 그럼 그 친구 저도 소개시켜줘요. 그래. 아니에요. 그러지 마요. 하긴 네 과도 아니야. 아마 너하고 안 맞을 거야. 어떤 면에서요? 넌 정적인데 뭐라고 할까? 말이 많다고 할까? 여자 말 많은 거 괜찮죠? 몰라. 난 하도 우리 마린이 말빨에 지쳐서 조용한 게 좋으니까. 너 정도가 딱 좋아. 천천히 먹어. 시간 많으니까. 네. 차 그냥 여기 좀 두고 간다고 그럴까? 2시간이니까. 거기 주차하려면 골치 아파. 엘리베이터 타야 되고.